지자체 간 협력 사업이 갈수록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같은 생활권의 지자체가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엄청날 텐데요. 문경 씨가 10년 전부터 이 같은 시책을 펴 전국 최우수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문경시 흥덕 정수장은 하루 2만 2천 톤의 먹는 물을 생산할 수 있지만 급수량은 1만 3천 톤. 그러니까 하루 9천 톤 남짓 상수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문경시는 이물의 3분의 1가량을 상습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접 상주시 함창읍 일대에 보내주기로 하고 올 연말 관로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주시는 함창 정수장을 폐쇄해 용수 생산비와 시설 유지비 연간 1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산 농가를 절감하고 상수도 사용료 수위를 늘릴 수 있고 상주시에서는 상수도 수온 부족으로 인한 급순환을 해소할 수 있어. 하수 처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함창읍에 별도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인접한 문경시의 대규모 하수 처리장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함창 하수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예산을 줄였습니다. 문경시와 상주시는 산불 진화 헬기도 15년째 공동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주 함창과 문경 점촌은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통합시설 내에서 1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상호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해서 각 지자체 간의 윈윈 전략을 토대로 예산 절감, 주민 편의 제공 등 문경시와 상주시의 연계 협력 사업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의 가장 우수한 지자체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